오늘은 위아더 회군의 중심지인 위아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위아더는 제가 김인호 교수랑 90몇 년도에 만주 지역 고구려 유적 답사가면서 압록강에서 이제 배 타고 한번 돌았어요. 그때 정말 가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때 어디서 초청을 해서 강사로 갔는데 조건으로 반드시 그 압록강 유람선 타고 위아더까지 간다 이걸 조건으로 걸어가지고 근데 그때 가기 잘했어. 그때 안 갔으면 그 뒤로 못 갔을 거야. 그래서 중국하고 지금 북한이 어떤 규정을 맺었냐면 압록강은 공유하는 거예요. 압록강 북쪽 연안이 중국 땅입니다. 그래서 그 압록강에 있는 섬이나 이런 것들은 다 북한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위화도에서는 지금 북한의 그 집단 농장 같은 게 제가 갔을 땐 있었습니다. 근데 그것도 지금 벌써 이제 거의 이제 30년 돼 가니까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. 위화도는 여의도처럼 압록강에 있는 하중도입니다. 의주가 압록강 하구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강이 넓어지게 되고 중간에 여의도 밤섬처럼 섬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. 사실은 하중도들이 되게 많았어요. 잡다한 게 많았는데 지금은 계속 모래톱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많은 섬들이 육지가 됐습니다. 원래 위화도 말고 의주에서 단동으로 건너가는데 중간에 있는 가장 그 통로로 쓰던 건 어적도라는 섬인데 이게 하중도들이 많으니까 중간에 이게 물이 얕아지잖아. 그러다 보니까 그건 약간 깊거나 또는 가물면 그냥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이게 징검다리 같은 섬들이 많아가지고 의주에서는 주로 어적도를 이용했습니다. 여름 장마철이 되면 압록강이 범람해서 위화도를 썰어버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. 여의도도 원래 하중도로 있다가 여의도를 지금 이렇게 도심으로 개발하면서 여의도에 윤중재라고 뚝을 쌓아서 이제 장마철에 버틸 수 있게 했는데 조선왕조실록에 위화도 얘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 거기가 섬이 넓어서 경작을 할 수 있다. 경작하자. 그러니까 경작을 하자는 거는 여름철에 범람하지 않는다는 거죠. 그런데 경작을 안 하는 이유는 여진족이 침범해 온다 뭐 이래서 안 하는데 글쎄 모르겠어요. 정말 어떤 100년 만에 큰 홍수가 남은 이제 홍수가 날 수도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여름철에는 범람을 안 하는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당시에는 압록강에 있는 하중도 중에서는 제일 큰 섬이었고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여름철에 범람하지는 않는 그런 섬이었다. 위화도에서 북쪽으로 건너가는 쪽은 물이 좀 깊고 남쪽에서 위화도로 들어가는 곳은 좀 얕고 가물 때는 걸어서도 건너갈 수 있는 곳이었다. 그런 데가 위화도였습니다.